부터 우리 기자님들이 궁금하신 점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녁 6시까지는 저희 전체 음원과 전체 뮤직비디오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에 있었던 스케치 무대 영상들은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도 하물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은 웹하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먼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계시는 지금 네 바로 여기 남자 기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IMBC 이호영이고요. 사건 당사자는 사실 마다 씨가 아니고 부모님일 수도 있거든요. 연락 나누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건에 대한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궁금해요. 대체 왜 그러셨는지 묻기도 하셨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정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모님과 연락을 함께 하고 있는지, 혹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셨는지. 사실 부모님과 연락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 이야기도 기도 했지만 피해자분들도 한 분 한 분 만나서 양쪽의 스토리를 듣고 그러면서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고 아마 부모님도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겠죠? 부모님한테도 이 사건 대해서도 알게 되긴 했지만 지금은 되게 후회하시고 계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내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드린 걸 수제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아마 많이 후회하시고 여러 가지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출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앞에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가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선생님, 네. 그 뒤에 그 다음에 저 뒤에 계신 여자 기자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안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피그데일리 김정훈 기자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선 이렇게 기자 간담회까지 하는 거 보면 강력한 국내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시대에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SNS나. 그럼에도 이렇게 대중들이 시선이 이렇게 차가운데 국내 활동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방송에서 남은 한 분과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들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국내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열정이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과 대중분들이 이제 차가운 시선을 주시고 계시지만 원래 저의 마음이 처음부터 피해자분들께 사과가 먼저였다고 생각을 했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기회가 지어진다면 대중분들에게도 꼭 사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도 맞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부분 대해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여기에서 올블랙 10살 때부터 활동해왔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이걸 하다 보니 그동안 많은 걸 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근데 음악 하나만은 제가 손을 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듣게 되든 안 듣게 되든 계속 꾸준히 만들어 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 다시에게는 이곳이 집이고 고향이니까요. 그렇죠? 이곳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게 지금 피해자분들과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실 이 종이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 정리를 해오셨군요.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파악된 총 13명 중 1심 재판을 통해 1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분들 중 6명에게 2억 1천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감사해 주셨습니다. 2심 재판 중에는 나머지 4명 중 한 분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부모님이 형을 마친 후에
계속 연락을 계속 드리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표님을 만나서 대표님과 함께 2023년도에 남은 세 분 중에 두 분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만나 뵙지만 아직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분과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중이신 건가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기 뒤에 네, 기자님 마이크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컨트롤을 해야 돼서. 네.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마이크가 지금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예,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저희가 교체해 드리죠. 다른 마이크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자리가 안 좋은가요? 내려갈까요? 네. 아, 네, 저희가 좀 문제가 좀 있나 본데 혹시 마이크 없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엑스포츠에서 김연아 기자고요. 예. 제가 제가 궁금했던 건 왜 지금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이랑 노력도 이미 2020년에 냈고 심지어 작년에 특정세상 가고 필터부터에도 나왔단 말이죠. 이런 행보가 먼저이고 1년 뒤에 새 앨범, 공교롭게도 새 앨범이 나오는 자리에서 표시탄회하게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미묘한 뭔가 좀 엇갈리는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다 갑자기 표시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지, 그리고 작년에 특종수산이나 패션위크 같은 그런 행보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이라는 시간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 특집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사실 그게 공식적인 사과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노력하는 과정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저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패션위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랜 동안 노력을 해오면서 기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사소한 기회들이 왔을 때도 저는 참석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보들에 있어서는 아마 마이크로 다시도 당시에는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았고 네, 그런 것들이 간절했던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앨범 작업이 끝내놓고 기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네, 정말 네, 정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자리를 마련을 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네이티브 한국인이고 이분은 네이티브 한국인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정말 정리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기자님 여기 앞에 마이크를 한번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쿠키뉴스 김예슬 기자인데요. 혹시 네, 산체스 씨와 활동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산체스와는 활동 관련되어서 이야기 이제 형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활동, 앞으로의 계획 그런 얘기를 잘 나누진 않습니다. 저의 형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섣불리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이구, 네,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 이쪽에 계시는 여기 기자님 계시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이크가 좀 엉망이네요. 죄송해요. 네. 네. 됐나요? 안 되네요. 네. 예, 네,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말하신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특위대회 때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늦었잖아요.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대응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때는 저의 당시 매니지먼트와는 사실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던 외국에서 오신 변호사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과는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사건이 터졌는데 나는 이게 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어느 기자분이 그분께 연락을 드려서 허락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제 외국에서 오신 변호사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했는데 그 기사가 나갔고 그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좀 한 발짝 먼저 나설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셨던 걸까요? 너무 정신이 없으셨나요? 다시 생각해봤을 때는 그랬어야 됐는데 좀 더 똑똑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 알다시피 그때 대처가 현명하지 못했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과 다른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해당 사건은 부모님께서 저지르신 사건이고 그래서 코로나님은 사실 그 사건 당시에 굉장히 어렸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건이 벌어진 것도 모르셨을 거고 그래서 한창 활동 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숙한 대처도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난 1년의 여러 해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삶의 소중함도 알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시간을 겪으시면서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많은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렸대요. 저 정말 간절히 기도만 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를 했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누구의 편을 안 들고 이걸 해결해 나가는 거에만 저는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었고요. 진심으로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행동으로 보면 처음에는 아무한테도 연락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서. 이게 다 민폐일 것 같기도 하고 참 멘붕이 왔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이 일어나서 근데 여러 명이기도 하고 그분들을 만나는 것도 저의 우선순위였는데 누굴 만나야 될지 몰랐고 근데 차차 한 분씩 만나면서 추후에 실형 선고가 되고 또 피해자분들과 연락을 드리면서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가가기 어려워서 다양한 사실 봉사들을 했어요. 유기견 봉사도 했었고 남아공원 봉사도 가고 그 아름다운 사람 만드는 거기도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함께라는 그 의미가 저의 마음에 새겨지고 현재는 그 고깃집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새 식구가 생겼는데 다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다시 마음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아티스트 마이크로다 뿐만 아니라 인간 신재고를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었겠네요. 네. 좀 더 진솔하고 겸손하게 삶을 대할 수 있는 자세를 익힌 것 같습니다. 이쪽에 아까 손 드셨던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어요? 뒤쪽에.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델리 강다현 기자인데요. 네, 지금 피해자 한 분과 합의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오늘 마이크에도 다시 이제 이렇게 공식 석상에 서시는 걸 기사 전에 미리 알고 계셨는지 또 마이크로 다시 새 입을 내시는지 낸다는 걸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그분과 합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분이 마이크로 다시는 아티스트가 앨범을 내고 쇼케이스를 여는 걸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합의를 위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기자회견하고 쇼케이스 간담회를 하고 있는 거는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합의를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지 네, 만나 뵀었지만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지 그분께도 다시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거는 질문 외이지만 2025년도까지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차용증을 적었습니다. 아, 그분과 그분의 네. 그 다른 예예예. 그래서 그분의 연대 보증을 드리고 대표님이 보증을 써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께도 다시 금액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솔직히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고깃집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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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방면에서 변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더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시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네,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추가로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예, 예. 그 피해자 합의하지 못하신 분이 아직 모르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거 마이크로다시 씨가 이제 알려드리지 않으신 걸 거잖아요. 이런 선택의 이유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를 함으로써 그분도 보시면서 많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양해를 구하는 거지만 저는 이거를 인해서 사과를 꼭 드리고 싶고 이 후에도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그분에게도 다시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중요한 거는 사실 돈을 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없는데 계속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들을 인해서 다시 벌 수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분에 다시 그때 다가가는 게 그때 대해서 사과를 드리더라도 또 다시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일부러 내가 오늘 쇼케이스 하는데 연락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절대 지금 돈을 두드리지만 문을 닫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니까요. 네. 더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상황이 완비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기자님들? 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은 거의 다 소모가 됐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뭐 한두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맨 앞 연합뉴스 TV의 서영석 기자님 하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변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건지 대략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확한 금액 대해서는 제가 사실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분 입장도 있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상호로 그런 얘기도 좀 아직 못 나는 상황인 거군요. 아예 뭐 어떻게 할 때 그런 것도 잘 아예 잘 했는데 근데 네. 그분들도 또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다 보니까 아. 제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네 피해자님들께서도 원치 않는 상황이신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더블 한상범 기자입니다. 그 뭐 너무 변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 요번에 어쨌든 루피나 뭐 등등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지 아까 왜 그 과정도 약간 궁금하고요. 그 어찌됐든 뭐 오늘 나온 질문만 봐도 이렇게 마이크로닷에 대한 좀 시선이 그렇게 좋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고 뭐 대중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그냥 호소와 뭐 이런 사과 말고도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루피 형을 알고 지냈었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안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그 형의 특유의 목소리를 되게 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드렸고 다시 연락이 닿았고 또 디보 형도 그 특유의 그 랩을 너무 원했습니다. 그 형에게도 인스타로 DM을 했고 노래가 좋다는 이유 하나로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두 분이 그래서 그렇게 곡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을 건네기 조심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되게 오랫동안 말을 못 건넸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제 참여해주신 분이 많지만 네. 사실 이제 거절을 해주신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 예, 그럼요. 네. 네. 뭐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그냥 음악적으로 안 맞아서 네. 거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그런 피처링 있어서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질문 주신 게 네. 네,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여론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사실, 좀 당해나갈 것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어지는 상황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안 보이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적으로 타계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음악을 열심히 하고 네, 진정성 있게 해나가는 것 외에는 사실 답이 없죠. 정말 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네, 더 질문하실 기자님 혹시 계신가요? 저희가 네, 더 계시지 않으면은 쇼케이스를 마지막 인사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계신가요, 기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끝으로 우리 대표님도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고 우리 마이크로 다시도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아, 이 더운 날씨에 먼곳까지 오셔갖고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냥 소속사 입장이고 또 제후의 큰 형으로서 앞으로 더 나아갈 때 더 또 이런 이전 사건들이 있던 것처럼 그 더 사죄하는 마음으로 저 또한 더 숙이면서 같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재호 마이크로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 다시도 네. 네, 사실 이 자리에 많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동안 이런 공식 사과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고민밖에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고민하는 것도 저에게는 사치였었고 와주셔서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부분들 꼭 지키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